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원희쌤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가로찍기 사이드 스플릿 3주차입니다. 드디어 3주부터는 양 다리를 오픈해서 스트레칭을 해요. 2주 동안 내전근과 골반근육 스트레칭을 했기 때문에 처음보다 훨씬 유연해진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럼 바로 하체 비만과 턴아웃에 좋은 가로찍기 하러 가볼까요? 고고! 쿠션을 준비해주세요. 쿠션을 몸 앞에 놓은 후 양 다리를 벌리고 쿠션 위에 엎드려주세요. 편안하게 호흡하며 긴장을 풀어볼게요. 원희쌤처럼 쿠션 하나에 엎드리는 게 힘드신 분들은 배 쿠션을 좀 더 포개서 편안하게 다리 근육을 이완해보세요. 잘 되시는 분들은 배 아래 쿠션을 빼고 머리 위에 쿠션을 팔꿈치로 밀며 배가 바닥에 닿을 수 있게 따라해보세요. 발등이 천장을 본다고 생각하면서 늘려주세요. 불필요하게 들어갔던 긴장을 풀고 릴렉싱 할게요. 음악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누워서 핸드폰을 하거나 책을 보면서 따라하셔도 좋아요. 천천히 다리를 뒤로 모아서 엉덩이를 뒤로 보내며 아기 자세. 척추 동그랗게 말아서 일어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리 모을 때 아파서 잘 안 모아지셨죠? 매일매일 따라하면 모을 때 자극도 훨씬 줄어들 거예요. 3주차도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가로찍기 사진을 찍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체크해보세요. 따라한 후에 영상 아래 댓글로 기록 남기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일도 발레테라피 하세요. 안녕!